반갑습니다. 저는 34년 차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7년 시와 경쟁하라를 통해 독자 여러분을 뵀는데요. 이번에 4060 중장년을 위한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마음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죽으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라고 의식하며 사는 게잘 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해보자고 생각할 것이고, 적어도 나쁜 일은 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유머가 넘쳤던 사람,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사람, 매 순간을 긍정하며 살았던 사람, 유튜브를 통해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언제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던 사람, 예술을 좋아해 삶이 풍성했던 사람, 항상 책을 끼고 살던 사람. 세상을 떠난 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죽은 후에 한점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죽은 후에 나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떠오르게 하는 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나이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의식하며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30대까지 나이 듦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40년 뒤인 60, 70이 너무 멀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처음 나이를 느낀 거는 지하철을 탔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40대 초반이었는데 저한테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손잡이를 잡고 목적지를 가는 도중인데 저는 서서 걷고 있었죠. 그런데 한 여학생이 저한테 자리를 양보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리를 양보받은 순간 항상 젊다고만 생각했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앞부분에 머리가 새치가 좀난 상태였습니다.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 선생님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아마 그 애이 바른 초등학생은 내가 앞머리에 난 새치를 보고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 해서 자리를 양보했을 거다라고 저 자신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씁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머리 앞부분에 난 새치로 지하철에서 초등학생으로부터 자리를 양보받은 지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습니다. 그 사이 머리는 반백으로 변했고요. 주름 짙어졌고 허벅지 근육도 줄어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고 유치원생이었던 제 아들딸은 이제 어엿한 직업인이 돼서 아침마다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친구 중 열의 아홉은 퇴직을 했고 열의 셋은 손주를 품에 안고 삽니다. 아내를 잃고 홀아비가 된 친구도 있고요. 이게 모두 지난 20년간 세월의 흔적이자 선물 그리고 아픔입니다. 남은 인생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서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길로 독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보통 20, 30대, 30, 40대까지만 해도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하고 앞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직업이라든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게 바로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50대가 되면은 그런 직업과 지위의 의미는 사그라듭니다. 50대부터는 이제 서서히 인생 마무리, 노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와 경쟁이 중요하게 되고요. 남과의 경쟁하는 시기도 이미 50을 거쳐서 60대가 되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자기와, 오로지 자기와 경쟁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30, 40대, 20, 30대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그 50대 이상의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드 드 보바르는 젊고 늙었음을 구분하는 척도를 나이가 많고 적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있고 없음에 뒀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젊은 사람인 것이고 보바르가 보기에 호기심이 적은 사람은 아무리 청춘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호기심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대상은 바로 어린 아이인데요. 아이들은 항상 아이들의 눈에는 새로운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은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호기심이 없는 것이죠. 퇴직 후에는 40년, 50년을 더 활동해야 하는 백세 시대입니다. 퇴직 후에도. 그런데 이런 세상을 좀더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호기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호기심은 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식적으로 호기심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당장 호기심을 갖고 싶다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곁에 두고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책이 부담스럽다면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신문이라든가 잡지를 읽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나이 들었지만 마음속 어린아이를 평생 간직하며 호기심 많은 청춘으로 살아가는 데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어떤 조직에서든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도 열고 하면 회의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요. 기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게 다 문서입니다. 바로 글인 것입니다. 글쓰기는 생존과 직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글쓰기는 학업의 목적인 학생이면 필요하고 또 생존과 직결되는 직장이면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2막을 여는 중장년 세대에게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쓰기는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탁월한 처방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방전이 힘차게 나아가려면 인생 전반전에서 응어리진 마음을 오롯이 풀어야 되는데요. 글쓰기는 이런 마음의 응어리진 독소를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의 글쓰기, 자기 치유 글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 글쓰기는 진심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은 그 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내면서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었는데요. 막상 책상에 앉아보니까 용서라는 주제로 글쓰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니까 용서라는 거를 글쓰기는 진심을 담는 그릇인데 용서라는 게 남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글을 써봐야 독자들이 그걸 알아채고서 공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결국 글쓰기를 적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을 쓰려고 하면 너무 많은 생각을 갖지 말고 영감이 떠올라야 글을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생각하고 자판을 들이다 보면은 글이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길을 걷는 거에서 글쓰기 소재도 많이 얻고 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핸드폰 열고 네이버 메모장에 바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메모장을 다시 여러 가지 폴더를 만들었는데 그 폴더 속에 그 아이디어를 넣어놨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글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을 영감이 떠올라야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글을 쓰다 보면은 글이 쓰여지게 되고 걷다 보면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차곡차곡 담으면은 글이 써진다고 생각됩니다. 글을 쓰고 싶으면은 바로 책상에 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판을 두리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영감이 떠오릅니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글을 쓰면서 생각지도 못한 영감, 자판을 두드리면서 이어가면서 그런 좋은 생각들, 좋은 표현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런 좋은 표현을 써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표현이 담겨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방법 두 가지. 첫째, 영감을 기다리지 말고 문득 떠오른 생각을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글을 쓰고 싶을 때는 바로 책상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리는 거가 첫째고 두 번째는 진실을 담는 그릇이라는 저의 생각인 것만은 모르겠지만 글은 진심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글쓰기를 하면서 진심을 담아보십시오.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실천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데요. 대한민국 성인 6명 가운데 1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치매입니다. 사실상 사망 원인 1위인 암 환자의 경우는 정신은 멀쩡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추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가족은 물론 정작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인생 아주 허무하게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는 이런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력과 기억력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독서를 첫 손에 꼽고 있습니다. 독서는 또 혼자 있는,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는 최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으며 또 확장된 사고는 자신이 평소 받아들이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더 필요한 게 그래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여러 가지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학술 서적도 있고, 뭐 전문 서적 같은 학술 서적도 있고, 자기개발 서적도 있고, 사회과학 서적도 있고, 뭐 자연과학 서적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시집도 있고,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다양한 분야를 다 쫓기보다는 일단 자기가 읽기 편한 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읽기 편한 책을 읽어야지 책장을 넘길 수 있지, 교양을 너무 뽐내고 싶고, 지식을 너무 뽐내고 싶어서 너무 어려운 책을 읽으면은 오래 읽질, 책장을 오래 넘길 수가 없습니다. 책 끝까지 읽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성향과 취향에 맞는 그런 책을 골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하여튼 자기 취향과 성격에 맞는 책을 읽다 보면은 또 전문 분야라든가 또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